목이 조금 짧다. 아니 이거 디러스 가야 되겠는데? 반짝반짝하는 미쳤네. 너무 예쁘다. 디럭스입니다. 디럭스예요. 와. 미역 줄거리 달고 있는 맛. 블랙.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어떤 피규어냐? 정말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실물이 너무나도 궁금한 바로 그녀.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썸네일 보고 오셨죠? 진짜 대박일 거예요. 원더우먼 2, 원더우먼 1984에 등장을 했던 원더우먼 골든아머 수트 디럭스 버전 되겠습니다. 박스가 진짜 6분의 1 스케일인데 굉장히 크죠? 일반 버전이 있고 디럭스 버전이 있어요. 저는 디럭스 버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일반 버전은 요거보다 뭐 당연히 작겠죠. 박스 디자인 자체는 비슷하지만 색깔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MMS577 일반 버전은 하얀색, 그리고 MMS578 디럭스 버전은 고동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12월 23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호불호가 좀 있었고 저 역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객 동원 수도 54만 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관객 동원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마지막에 잊고 싸웠던 암호긴 한데 사실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화 개봉 전에는 빨간색 상의에 파란색 치마, 전통 코스튬만 사실 생각을 했는데 황금색 갑옷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대했어요. 근데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결이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더우먼의 고유의 이 날개 W 형상을 하고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굴복의 팔찌로 포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옆에 라인들 원더우먼이라고 양쪽에 약간 네온 사인처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원더우먼 WW84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박스 자체가 너무 예뻐요는 아니었네요.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박스만 봐도 진짜 너무 설렌다 그랬는데 일단은 박스는 일반판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일반판과 디럭스판의 차이는 황금 날개가 펼친 게 하나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골든아머 버전 디럭스는 39만 원대고 일반 버전은 33만 원대, 6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반 버전에는 접은 날개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반 버전을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크기를 그래도 좀 가늠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핫토이의 핫본이랑 박스를 좀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핫본과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꺼내드리면서 죄송하다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이언맨 메카 테스트 2입니다. 이거 아직도 안 보여드렸는데 얘랑 비교하면은 박스 크기가 비슷합니다. 세로 길이는 조금 더 높아요. 가로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메카 테스트가 조금 더 두꺼운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카 테스트처럼 피규어가 하나 들었지만 파츠들이 굉장히 풍성한 친구들, 박스가 이만큼 크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메카 테스트 2도 곧 리뷰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할 거라는 거. 오늘 여기 오는 내내 행복했어요. 아 너무 설레었어 사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설레이는 거. 속 박스 보여드리면요. 아, 뭐라고 써 있습니까? Truth, Love, and Justice. 열어보겠습니다. 와, 우와. 골드나무, 와, 이렇게 자태가 드러납니다. 오, 찬란해. 날개 진짜 크네요. 팔콘보다 두 배? 그 정도는 느낌이 납니다. 피규어가 따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 안쪽에 날개가 아 지금 자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이 날개 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헤드가 닮았니? 안 닮았니? 나는 최고니? 나는 제일 별로니? 뭐 이런 신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자, 막눈인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장갑 껴야 되는데 이거 지문 묻는데 이거는 아, 정말 오 좋아요, 좋아요. 비슷한 듯 또 다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목이 조금 짧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머 파츠가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어색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이 신모가 잘 세팅이 돼서 온 느낌이 좀 있어요. 뒷머리 약간의 이런 웨이브들. 가이드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왁스로 살짝살짝 만져서 이렇게 조금 해주면 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뭐 따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만족하는 헤드 같습니다. 머리띠가 또 있지 않아 그래서 암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 그래도 꽤나 닮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라고 저스티스 리그 겔가돗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그런 바비 인형 같은 느낌이고 오히려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놓으면 이게 훨씬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닝 암호 버전이 굉장히 싱크로율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신모와 조형모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겔가돗 헤드 이 원더우먼 중에는 제일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아마 핫토이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신모 내주면 조형모 내달라고 그러고 조형모 내주면 신모 내달라고 그러고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이번에 원더우먼 1984 버전의 피규어가 두 채가 나오는데 골든아머 수트는 신모로 해주고 원래 정통 코스튬은 조형모로 해줬어요. 그래 하나는 조형모 내줬고 하나는 신모 내줬으니까 알아서 선택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나오는 정통 코스튬의 조형모는 최초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으면 모두 다 이런 신모를 내줬었는데 조금 더 새롭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관절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깨는 이 정도 올라갑니다. 팔꿈치 구부림은 꽤나 잘 되는 모습이고 앞으로 많이 되진 않습니다. 허벅지 고관절 범위는 조금 작고 무릎 관절은 굉장히 많이 구부려지는 편이고요. 다리 벌림 당연히 되는데 여기 가운데 수트 늘어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리는 통짜는 아니네요. 밑에 아래쪽 그리고 요 가슴 아래쪽 두 개를 레이어를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된다. 갑옷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이런 이너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뒷부분 이렇게 허리에서 엉덩이로 떨어지는 라인도 굉장히 표현들이 예쁘게 잘 돼 있고 또 무릎을 구부렸을 때 또 많이 구부리기 위한 하체의 이런 분할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준 느낌이고 또 겔가돗의 특유의 또 이 키높이 깔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라인들 이런 레이어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두 개 다 금색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독수리 모양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면 날개를 꽂는 부분이어서 살짝 뜨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파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먹진 손 파츠 외에 펼친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 다르게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는 손 파츠가 한 쌍 들어가 있어서 손 파츠는 세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 오브 트루스 진실의 올가미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풀렀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올가미가 하나 들어가 있고 요거는 아머에 꽂아서 그쵸? 지금 올가미를 이쪽에 차고 있구나 해줄 수 있는 약식 올가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기에는 조금 잘 빠질 것 같은데? 요거는 설명서 한번 볼게요. 아 그게 아니네. 요렇게 꽂으라고 약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줄을 여기에 꽂는 건 맞습니다. 걸쇠처럼 딱 걸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몇 바퀴 돌려서 여기에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 외에 손을 이렇게 파츠로 했을 때 이렇게 줄을 하나 쭉 뻗었을 때 손에 한 두 바퀴 정도 감고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한 그런 파츠입니다. 두 개의 재질이 다르게 때문에 색깔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투구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가 되어 있어요. 황금 독수리 느낌이잖아요. 그죠? 안쪽에 씌우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씌우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겨놓고 스펀지가 있는 가드를 그냥 씌워요. 머리를 쓸어서 올려서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이제 홈에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스펀지가 있어서 안심하고 눈만 찌르지 않게 잘 살살살살 꽂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걸쳐주면 오! 뭐야? 생각보다 잘 꽂아지는데요?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뻐요. 뒤에 머리 이렇게 머리를 조금 더 만져주고 정리해주면 안쪽으로 더 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살짝 떠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헬멧을 꽂아도 비율이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날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떡합니까 날개. 아니 이거 디럭스 가야 되겠는데. 여기 조그만하게 있는 날개가 일반 버전이고 이 일반 버전 포함에다가 디럭스 버전은 날개가 너무 큽니다. 일단은 안쪽에 작은 날개부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우 작은 날개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도색도 너무 훌륭하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네 개. 겉보기에는 네 개잖아요, 그렇죠? 몰드가 네 개인 거고 요거랑 얘는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 레이어는 세 겹입니다. 요거 이제 씌워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끼워봐야죠. 스탠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원더우먼 사각 스탠드예요. 이런 것도 심플하고 예쁘고요. 자, 일단 요거 꼽는 거는 Y자 모양으로 파츠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안쪽에 플라스틱 보이시죠? 여기랑 같이 결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이네요. 이대로 들어가 줍니다. 쉬워요, 쉬워요. 와, 여러분, 황금 날개를 달았습니다. 영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경첩이 있죠. 경첩 하나가 양쪽의 날개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첩이 살짝은 거슬릴 수 있고 이게 안 보이게 뒤로 이렇게 젖혀서 양 날개를 맞춰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깔끔합니다. 정면 모습은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가동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움직였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움직여지고 통짜로 이렇게 무빙이 생각보다 많이 되죠. 날개를 실제로 이렇게 안으로 막 말아가지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날개를 말아서 은폐 정도는 가능을 하다. 여기서 아까 레이어들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요 친구를 빼주고 날개 파츠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아래쪽을 잡고 날개를 딱 올려주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꽂았다 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걸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쉽게 빠지죠. 그럼 이제 여기에 펼친 날개를 이제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펼친 날개 나옵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날개 진짜 어떡합니까? 와, 이렇게 작았다가 쫙 펼쳤을 때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거 6만 원 차이면 디럭스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꽂아주고 내려주면 되는 거야. 무거워. 6분의 1 스케일이 이걸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와! 무슨 일이야, 이게? 우와. 보시면 스탠드 집게도 신박한 신문물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책꽂이, 그 책거리 할 때 썼던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특수 부품답게 스탠드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와, 씨. 그래. 싸움을 못하면 이런 장비빨이라도 있어야지, 날개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디럭스입니다. 디럭스예요. 물론 얘가 어디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분이라도 좋자는 거지. 핫토이 피규어를 컬렉팅하면서 집에 데려가고 싶은 피규어는 얘가 최초입니다. TV 딱 앞에다가 전시를 딱 해놔도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핫토이들이 다 가격대가 이제 일반판 기준으로도 30만 원 언더에서 오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날개 파츠의 이 구성에 40만 원이 조금 안 돼?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정도 된 것 같아요. 아까 경첩이 있어서 접힌 날개도 움직였잖아요. 당연히 움직여집니다. 오, 떨어져. 너무 무거워. 이렇게 앞으로 하면 너무 떨어져. 오히려 얘는 쫙 뒤로 펼쳤을 때. 아, 진짜 1등 약장수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든아머 디럭스 버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고대 아마존 전사 아스테리아의 갑옷. 강력한 함벌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하지만 치타에게 이 날개가 뭐 뜯기는 그런 굴욕을 또 맛보기도 했었던 그런 골든아머입니다. 영화를 보고 사실 실망했던 이 골든아머 수트지만 피규어로 만나봤을 때 이 감동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박스 디자인도 다르고 날개도 접었다 피는 거, 헬멧도 씌웠다 벗기는 거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 버전을 한 채 더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허락한다면 날개를 펼치고 투구를 쓴 디럭스 버전을 한 채 전시하고 뒤편이나 다른 공간은 날개를 접고 헬멧을 벗고 있는 원더우먼을 동시에 전시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골든아머 수트 원더우먼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더우먼 골든하머 버전을 사신 분들에게는 좀 꿀팁일 수가 있는데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살짝 정리들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튀어나온 파츠가 정확하게 이마 쪽에 연결이 되거든요. 요런데 이마에 지금 찍힘 자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레이어 하나 두고 꽂을 땐 너무 세게 꽉 꽂으시면 네, 이마에 이렇게 자국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어떡해.